안녕하세요. 산업, 통상, 전부, 국민, 모티베이터, 정민두 기자입니다. 와, 예.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기자는 지금 한강 시민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자전거를 즐기고 있는지 지금 취재를 나왔거든요. 예, 자전거를 이용을 하면, 교통비도 줄일 수가 있고, 운동도 해서 몸 건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겐 좋은 자전거인데요.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얼마나 즐겁게 즐기시고 있는지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주말 아침. 자전거를 즐기고 있는 주민들 여러분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민들이 자전거를 애용하시는 것을 보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전거 박물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이 있는 경북 상주에 있는 자전거 박물관에서 자전거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로 출퇴근 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자전거로 집에서 타고 와서 지하철역까지 오신 다음에 자전거는 지하철역에 파킹을 해놓고 지하철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Good idea.